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모음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모음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모음송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이 모음의 원리가 가장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많이들 저도 지금까지 별로 많이 쓰지 않았고 그냥 바로 모음송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이해를 잘하고 세종대왕의 그 모음 창제 원리에도 맞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하실 때 모음을 하늘과 사람과 땅, 천지인의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창제하셨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점처럼 생긴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이것은 천. 쭉서 있는 이거는 뭐겠어요? 서 있으니까 사람이겠죠? 사람.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과 땅. 이세 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음을 만드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음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셔야 되는 게이세 개를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부터 가르치시면 돼요. 이. 이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모음 열 글자의 가장 끝 글자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 가만히 서 있는 이. 이건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만히 서봐, 있어봐. 이건 이야. 그런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아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두 개가 오면 야. 왼쪽으로 가면 어. 두 개가 가면 여. 이건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을 가르쳐 주셔요. 으. 아이들에게 손을 양쪽으로 벌려 보게 하시면 으 땅이에요. 땅은 땅위 하늘을 향해서 하늘 하나가 왔어요. 오. Bright vowel이 되겠죠? 밝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개 역시 밝은 소리예요. 요. 오 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두워지겠죠? Dark vowel. 그래서 약간 어두운 몸, 우가 되는 거예요. 우. 두 개가 오면 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하늘과 사람과 땅이 모음의 창제 원리인데,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은 브라이트한 소리가 나고, 왼쪽은 다크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향한 건 밝은 모음.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모음이 되겠죠? 그러면 더 쉬워요. 우가 어둡다는 건 아이들이 알수 있거든요. 다크 바울, 브라이트 바울.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에 맞는 기본 원리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통글자로도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창제 원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쓰면서 외웠잖아요. 그런데 외국어로서 한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창제하실 때 의도하셨고 머릿속에 있으셨던 그 생각, 발음기관에 따른 자음의 모양과 소리, 그 다음에 하늘과 사람과 땅을 기준으로 한 모음의 이 소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잘 만든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멀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가르칠 때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 오른쪽은 이쪽이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나가 오면은 하늘이 오면은 브라이트한 아 소리가 나옵니다. 할 때는 항상 반대쪽으로. 야, 오, 요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용으로 지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 야는 반대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어, 여.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좀더 정확한 지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글 지도는 하면 할수록 세종대왕께서 처음 창제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과학적이고 좋은 언어를 만들어 주셨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알려주셨던 대로
하늘과 사람과 땅에 근거한 모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설명 한번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노래로 하시면 돼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시죠? 그 모음송을 하기 전에 한번 이걸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더 원리에 접근하는 한글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